첫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요즘 그 단풍 보러 한라산 가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. 그렇죠. 네. 이제 단풍의 절정의 시기는 좀 지났지만 겨울 한라산 절경입니다. 맞습니다. 네. 두 분 혹시 한라산 정상 가보셨습니까? 저는 한 10여 년 전에. 10여 년 전에. 네. 네. 왜요? 10여 년 전에 갔다 왔어요. 굉장히 오랜, 예. 그동안 한라산도 많이 변했어요. 네, 아, 그래요? 많이 변했죠. 갔다 와서 한 일주일 동안 못 걸어 다녔어요. 네, 네, 네. 야, 정말 힘들어, 정말 힘들었어. 윗세오름 쪽을 방문한 적이 전 많습니다. 아, 예, 윗세오름이 좋아요. 네, 네, 네. 저는 뭐 정상 간 적은 이제 고등학교 때 한 번 간 적이 있고. 그 나보다 더 오래 했잖아, 이 사람. 산은. 야, 20년 전이죠. 산은 이제 산의 건강을 위해서. 훼손될까 하는 게 아니고 보는 거. 맞아요. 산은 보는 겁니다. 맞아요. 근데 갑자기 왜 한라산 네, 얘기를 하시죠? 예. 그 궁금해 하실 건데, 한라산 정상 등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좀 주목해야 될 소식을 좀 들고 네. 왔습니다. 내년 1월 1일부터 정상 탐방 인원을 제한한다고 합니다. 아. 하루 1,500명으로 제한하고요. 다음 달 1일, 12월 1일부터는 탐방 사전 예약을 받는다고 합니다. 네. 일단 예약을 하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네. 문제는 노쇼 아니겠습니까? 노쇼죠. 네. 그러니까 예약을 해놓고 오지 않는 분들을 네네네. 우리가 노쇼라고 하잖아요. 네, 뭐 예약 부도, 뭐 노쇼, 빵꾸 이 말 써도 돼요? 그건 좀 표준어는 아닌 것 같네요. 네네, 표준어로 네. 뭐라고? 네. 펑크. 펑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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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펑크. 펑크. 아무튼 네. 네. 약속을 어겼을 네. 경우에 그렇죠. 이건 당연히 안 됩니다. 어렵다. 네. 두 번 그 약속을 어기게 되면 1년간 예약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. 네. 사실 또 이 예약제 이런 것도 문제지만 네. 주말에 이렇게 가다 보면 차량들이 그렇죠, 그렇죠. 맞아요. 엄청나게 많이 네. 그 서 있단 말이에요. 많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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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없습니까? 아까 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성판화 그 탐방로로 들어가는 이제 5.16 도로에 그렇죠. 차가 진짜 정말 어마어마하게 길게 주차가 돼 있는데 그래서 네, 네. 제주도가 특단의 대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. 내년 1월 1일부터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. 아, 이거 부과해야 됩니다. 네. 제가 볼 때는 이걸 진작 했어야 된다 그렇죠, 생각을 해요. 네. 물론 좀 불편 많이 하시겠지만 네네네.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네네. 이건 좀 우리가 반성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요. 네. 다들 아마 공감하실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등산로 입구까지 가기에 좀 불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. 이 부분을 좀 뭐 감안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? 네, 제주 국제대 인근에 이제 환승 주차장이 이제 거의 완공이 다 되고 있다고 합니다. 네, 11월 안에 마무리가 된다고 하니까 이곳이 약 32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합니다. 네네. 이곳에 차를 세우고 성판악을 경유하는 버스. 숫자를 잘 봐야 됩니다. 네. 281번, 181번, 182번 네. 이 차를 타고 안전하게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앞으로 이제 한라산 갈 때 약속을 국제대 주차장에서 만나자. 그렇죠. 그래서 만남의 광장 버스를 타고 네. 등산로 이동하는 것 네. 이게 또 생활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. 네.